여러분, 저 어려 보여요? 저몇 살로 보여요? 그저께도 소주 심부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민증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소주병이 다 깨졌는데, 깨져가지고 다시 다른 편의점을 갔어요. 똑같은데 또 가면은 쪽팔리니까 다른 편의점 가가지고 샀는데, 그때도 또 민증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려 보여요? 제 피부 비결은 요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에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진짜 메이크업 관련 영상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피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이마에 주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마에 주름은 저는 안 생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름이고 너무 덥고 땀이 많이 나서 앞머리 떡지지 말라고 제가 이마에 파우더를 듬뿍듬뿍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도 저 앞머리에 이렇게 한 6번은 뿌려요. 이 초강력 스프레이를. 이게 왜 뿌리냐면 제가 머리카락이 얇기 때문에 바람에 휘날리면은 다 까지거나 아줌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되게 건조하고 단단하게 항상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날 눈을 휘번 턱 떴는데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생긴 거라서. 그래서 아, 이제는 더 꼼꼼히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탄력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서칭하던 중에 바로 요거는 짜자잔. 요거는 보르핀 탱탱 볼륨업 에센스예요. 어때요, 외관? 외관 진짜 고급스럽지 않아요? 일단 여기에서 보르핀이라는 성분이 6% 들어갔대요. 보르핀. 여기 써있네. 보르피린 6%가 들어가 있어요. 그 보르피린이라는 게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늘어진 피부의 볼륨을 채워줘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네, 그리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빨리 만나봤거든요. 여기 성분이 나와 있거든요. 보르피린이 6%, 병풀 추출물이 5%, 그리고 녹차 추출물 5%, 히알루론산 4%, 세라마이드 2%, 나이아신 아마이드 2%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으로 피부를 일단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미백 효과, 하얗게 해주는 효과까지. 아, 어쩐지 요거를 최근에 바르다 보니까 얼굴이 하얘진 것 같아요, 진짜. 피부 속부터 하얘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일단 제가 이거 제형 보여드릴게요. 한번 펌핑했을 때이 정도 양이 나와요. 요런 용기가 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항상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예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로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션 같은 제형인데요. 한번 이렇게 발라보면 젤 리퀴드 타입이에요. 에센스 치고는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발림성 보이세요? 발라보니까 되게 푸드럽게 발려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미끈미끈하다 해야 되나? 미끈미끈, 매끈매끈하게 발리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이거 에멀전 같아가지고 좀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되게 산뜻해요. 그러면서 피부 속은 막 수분으로 꽉 채우면서 피부 겉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향은 무향이래요. 무향용 무오일이라서 저는 조금만 뭐 꽃향이라고 해도 조금만 그런 향기가 나면은 되게 막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향료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여기 턱에 막 트러블 이런 게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쓰고 나서 진짜 싹 없어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턱에 진짜 트러블 있었는데 하나도 티안 나요. 그죠? 와, 진짜 요거는 진짜 만능 아이템인 것 같아요. 피부 뭐 진정도 시켜주지, 탄력 있게 해주지,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지, 또 하얗게 만들어주지. 진짜 하고 싶은 거다한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혹은 남편 있으신 분들, 요거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가볍게 발리는데, 속은 촉촉한데, 겉은 산뜻해요. 또 수분만 꽉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요거를 꼭 발라가지고 또 피부를 좀 보호해주고 피부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요거 실험 결과도 있어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여자분들 대상으로 요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있는 제품을 꾸준히 바스트에 발랐을 때 바스트 크기가 커지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20대 분들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20대, 30대, 40대, 아, 그냥 전 연령층에 보르피린 탱탱 볼륨업 에센스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진짜 발라보세요. 에센스 필요한데 떨어졌는데 나 지금 탄력이 좀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 꼭 이거 쓰셔가지고 저랑 동안 얼굴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 지금까지 송혜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